그래서 되게 올드한 저의 주방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들어오시죠. 근데 여기 이 집 분위기 되게 마음에 든다. 이게 되게 멋스러 보이지만 이게 되게 실용성이 적거든요. 다시도 조미료 통도기다 넣고. 미국이다 미국, 미국 같아. 근데 그 옛날 집보다는 안 외로워 보여요, 집이. 아니에요, 외로워요. 그렇구나. 네. 제 침실은... 잠깐만요. 어, 잠깐만, 누구 계시나? 숨어, 숨어. 에이... 오빠 슬퍼요. 저런 거 왜 하시는 거예요? 이게 이런 게 더 슬프고. 숨어, 숨어. 화장실 들어, 화장실. 이거 정말 짱이야. 진짜 미쳤어요, 저거. 이거 써본 사람. 아, 이렇게, 이렇게 둘러매고서 자는 그건 것 같은데? 이게 지금 머리라고 생각하고 이렇게. 항상 이걸 연습, 이러면서 연습하면서 잘한 말이야, 이렇게. 아, 여자친구 머리를 저렇게 대세요? 24시간 동안 이렇게 할 수 있게. 그래, 현대판 족구인이야, 현대판 족구인. 아유, 저건. 근데 형 저기 누워 있는데 웃고 있는 게 너무 슬퍼. 저기다가 저기도 X이랑 아, 저기도 X이를 설치하래. 방마다 X이 X이 해가지고 다 이렇게 한 번씩 보면. 아, 여기 X이, 여기 X이. 삼남매네. 응. 근데 하나 고백할 게 있어요. 굉장히 위안이 되더라고요. 누가요? 어떤 게요? 부르면 대답해 주는 거. 그치? 네. 그렇게 달콤할 수가 없어. 어떨 땐 대화를 하고 싶어. 그래, 그치? 해. 난 지금. 자, 우리 2층을 한번 올라가 보실까요? 2층. 여기가 되게 좋은 게 층고가 높아서 되게 펜션 놀러 온 것 같은 거. 아, 오늘 저기는 친구들하고 모여 앉아가지고. 어, 저 수다 떨고 막. 또 성시경 씨가 연주하고. 노래해 주시고 막. 아침에는 여기가 되게 좋아요. 해가 들고 조용하고. 와, 넓다, 발코니도. 어, 햇볕 진짜 잘 들어온다. 공간이 되게 많다. 뭐야? 그대의 눈동자의 건배. 맥주. 와, 와. 나 저거 사고 싶어. 진짜 꿈이다, 꿈. 제가 혼자 산 지 꽤 됐는데도 요즘 약간 재밌어요. 뭐 좀 꾸미고 놓고 뭐 이렇게